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던 실종자 7명 가운데 1명은 대마류 13km 지점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. 실종 1시간 만에 민간 레저 업체 직원이 실종자를 발견하고 구조했는데 목숨을 건진 60대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탈진 상태였습니다. 구조 당시 상황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선박과 함께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린 실종자는 모두 7명입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토보트와 헬기를 띄워 수색에 나섰습니다. 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 뒤인 낮 12시 30분 의암댐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던 60대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.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수상 레저 업체 운영자 60살 김현도 씨는 즉각 구조에 나섰습니다. 수상기장 하면서 시선 몰고 관리하려고 배에 있었어요. 강에서 물체가 떠내려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동시에 봐가지고 배를 끌고 갔어요. 김 씨는 레저보트를 몰고 물에 떠내려가던 실종자를 1km가량 쫓아간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. 구명조끼와 우비를 입고 있던 실종자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. 사람이 댐에서 떨어지고 물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체온증 그 정도 걸려가지고 지력이 하나도 없고 상태가 좀 안 좋았죠. 실종자를 구한 뒤 선착장으로 복귀한 김 씨는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. 극적으로 구조된 실종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오승열입니다.